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천안 라마다 호텔이 지난해 문을 연 뒤 각종 하자가 2천 건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측이 불이 처음 난 지하 1층 린넨실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건축법 위반 여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한 천안 라마다 호텔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천안 경찰서는 지하 1층 침구류 보관 장소인 린넨실 내부 전열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 1층 CCTV 복원에 주력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와 소방 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측이 지하 1층 린넨실을 그동안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주목하고 건축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마다 호텔이 준공 이후 하자 신청 건수가 무려 2천여 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 호텔은 하자가 속출하자 최근까지 시공사인 모 건설사를 상대로 4차례나 하자 보수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호텔은 지난해 7월 민간시설 관리 업체에 의뢰한 종합 정밀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감지기 미연동이 적발되는 등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60일 이내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도록 조치 명령서를 발부했고 호텔은 바로 개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을 건설한 회사는 경북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호텔 측의 하자 보수 요구가 2천여 건이나 됐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재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